다중우주 5.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영원한 열반의 바다에서 천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빛이 있었다.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쯤 후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에 갇혀있던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도 한다. 태초의 빛은 이를 관측한 과학자들에게 두 번의 노벨상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는 1965년 이를 최초로 발견한 펜지어스와 윌슨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도달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게 바로 지평선 문제이고 인플레이션 이론이 이를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것은 전편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로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모든 곳에서 같아질 수 있다. 엄청난 속도의 급팽창으로 미리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온도와 밀도가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같아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같다면 애당초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오늘날의 별과 은하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거의 같으면서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달라야 했다. 이 아주 작은 차이를 관측하기 위해 1989년 우주 배경 탐사선 코비 위성이 발사됐다. 그리고 1992년 코비 팀은 관측 자료로부터 그 차이가 0.00001도, 즉 10만분의 1도임을 발표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 사소한 차이가 별과 은하 등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냈다니, 그리고 이를 인플레이션 이론이 예측했다니, 기절 초풍할 얘기다. 0.00001도 차이가 우주 창조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코비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조지 스무트는 이러한 태초의 빛을 신의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2006년 조지 스무트는 동료 존 매더와 함께 노벨상을 받는다. 펜지어스와 윌슨에 이어 태초의 빛에 주어진 두 번째 노벨상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아주 작은 차이는 왜 생겼을까? 그것은 우주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아주 작은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이 지배한다. 최초의 물질 인플라톤도 아주 작은 공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른바 양자요동이다. 이러한 요동에 의해 대칭과 균형이 깨진다.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이 깨져 물질이 약간 더 많은 상태가 되고 온도와 밀도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인플레이션에 의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어 오늘날 우주를 형성한 씨앗이 된다. 인류는 아직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모든 것의 이론을 찾지 못했다. 아주 작은 세계와 아주 큰 세계 사이 어딘가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주 자체는 이미 그 선을 가뿐하게 돌파했다. 돌파의 주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초고속 열차이다. 미시적 스케일의 양자요동이 인플레이션 특급 열차 위에 올라타 거시적 우주에 가뿐하게 안착한 것이다. 급팽창 이론의 영웅 중 한 명인 알렉스 빌렌키는 1982년 우주가 양자적으로 무에서 창조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즉 시공간의 크기가 0인 태초의 우주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단 얘기다. 급팽창 이론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주에서 가장 작은 구조를 가장 큰 구조와 연결시켰다. 이로써 우주는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이론임을 입증했다. 급팽창 이론으로 우리 우주의 수수께끼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급팽창 이론은 또 다른 엄청난 요동의 씨앗을 감추고 있었다. 앞서 얘기대로 급팽창을 주도하는 물질인 인플라톤은 전혀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다. 이걸로는 우리 우주를 만들 수 없다.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급팽창이 멈추고 인플라톤이 일반 물질로 바뀌는 단계가 필요하다. 급팽창이 멈추고 무대가 만들어진 후 비로소 우리 우주가 등장했단 얘기다. 그렇다면 급팽창만 지속되고 일반적인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인플라톤은 우주로 발전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인플라톤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플라톤은 박테리아처럼 자신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킨다. 인플라톤이 많아지면 그 중에 일반적인 우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플라톤이 있는 곳이라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새로운 양자요동이 시작될 수 있고 이는 계속해서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다. 급팽창 이론의 또 한 명의 영웅 안드레이 린데는 이를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원자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은하를 포함하는 영원한 공간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급팽창 이론에는 우리 우주의 씨앗뿐 아니라 무한한 다중우주의 씨앗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 구름 상태로 원자핵을 감싸고 있다. 즉
전자는 핵 주위의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중전자라고 해보자. 이러한 다중전자처럼 최초의 우주 공간에 양자 요동을 허용하면 다중우주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다중전자처럼 다중우주가 확률구름의 형태로 공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 밖의 영원한 시간은 우리 우주 안에서 무한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마술은 유한한 부피 안에 무한 공간을 창조한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무한하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벼이은 다중우주를 포함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 우주는 누벼이은 다중우주가 무한게 존재하는 우주가 또 무한게 존재하는 우주가 된다. 즉 전 우주는 그냥 다중우주도 아니고 다중우주의 다중우주이다. 영원한 열반의 바다에서 천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우주는 그 거대한 바다 속을 표류하는 물방울 하나다.